어, 말해. 지금 홍씨 집에 왔는데 김이 어떤 여자가 데리고 갔대. 뭐 집주인 말로는 보육원에 맡긴다고 했다는데. 그래? 복지센터에서 벌써 다녀갔나? 오히려 잘 됐네. 수고했어. 이제 다 끝난 거네.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경찰서. 경찰서 가면은 고모든 이모든 누구든 나타나겠지. 홍시야, 오늘은 안 돼. 대신 백밤 자고 천밤 자면 그때 데리러 올게. 저기다. 어? 홍시야! 홍시야, 어딨어? 홍시야! 어딨어?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지 않아?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고. 여보. 나 도저히 당신이 용서가 안 돼. 당신 볼 때마다 우리 아름이가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. 정말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해? 그럼 아니야? 남편 출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장모님 요양병원은 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? 장모님 위급한 거 어제 오늘 일이냐고. 막말로 당신이 간다고 치매 걸린 장모님이 알아볼 것도 아니고 내 말이 틀려?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어떻게 안 가봐. 의식이 없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. 그래서 결과가 뭔데? 여든 넘은 당신 어머니는 지금도 숨쉬면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여섯 살 넘은 우리 아름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! 네 당신이 원하던 효도야? 목소리 낮춰. 자식 잘못된 부부가 함께 사는 거 힘들다더라. 여기서 끝내. 법원에서 만나자. 어? 어이구, 송 대표님. 아, 얘 누구야? 아, 추 기자 아니야? 바쁘시죠? 요즘 뭐 사업은 잘 되시고요. 요즘 송도에 들어서는 리조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어. 아, 그 송도 리조트 타운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거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? 어. 와, 그 분양권 받는다고 요즘 난리던데. 운 좋게도 잘 되고 있어. 야, 그러고 보니까 추 기자가 내 사업 많이 도와줬는데 통 연락도 못하고 미안해. 어? 시간 나면 언제든 연락 줘. 그럼 나 약속이 좀 있어서. 어? 송도 리조트 타운이라. 돈 많이 벌었나 보네.